20대에 사실 버스를 운전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흔한 그쵸?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결정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기로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? 처음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보는 날에 제가 남들 수능 보는 날에는 운전면허증 자동차 학원을 갔어요. 수능을 보시 저는 못 보고 아, 안 보고 안 보시고 네네네 안 보고 그래서 일종 대형을 따고 일종 보통을 따고 1년 뒤에 대형을 땄죠. 네. 그러면 이제 그 운전면허 대형을 보겠다고 마음 먹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는 걸까요? 저희 아빠의 권유로 하게 된 거고 저의 아, 부모님이 이제 권유, 이거 한번 네.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셔서. 아, 그러면 이거를 이제 면허를 따고 나서 직업으로 가져도 되겠다라고 좀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? 매료된 일단 부분이라든지? 직업이 일단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쭉 한번 해보자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버스 운전하게 그러면 어쨌든 되게 큰 차를 모는 거잖아요. 됐어요. 네. 그 버스를 몰고 다닌다는 게좀 무섭거나 하진 않으셨어요? 처음엔 많이 무서웠죠. 승용차보다 버스가 더 크고 기니까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무서웠죠. 그리고 저희가 미리 이제 막 나오신 영상을 좀 봤는데 부모님께서도 같은 일을 네, 하셨다고 같이 들었는데 버스 기사예요. 맞나요? 네. 아, 그럼 엄마랑은 지금 같이 일하고 있고. 그럼 어머님이 같은 네, 회사에 회사요. 속한 기사님이세요?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한 회사에 있으면 좀 혹시 불편하진 않으세요? 불편한 건 없는데 장점이 더 많죠. 선배님이니까. 아, 그래요? 그러면은 약간 다른 분들이랑 생활할 때는 그럼 회사 안에서는 선배님이라고 부르세요? 그쵸. 집에서는 엄마고. 아, 그 이제 어느덧 6년 차 버스 기사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. 처음에 좀 이렇게 일하는 게 스케줄도 그렇고 현장에서 이제 기사로 근무를 한다는 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처음에 좀 제일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었어요? 일단 버스가 아침에 운행하고 저녁 늦게까지 운행하잖아요. 새벽 아침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었죠. 아, 새벽에 이제 처음에 그 주간 네, 주간 근무를 근무할 3시에 때가. 출근, 네, 3시 새벽 반. 3시 반이요. 아, 그러면 이제 그렇게 힘들게 막 출근하고 하는 와중에 또 20대 여자 버스기사라고 해서 좀 신기하게 보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? 어르신분들은 타면서 오, 젊은 여자 기사분이다. 이렇게 신기해 보시고 대단하다고 칭찬도 하시고 그럼 다들 막 놀래시더라고요. 그렇게 한마디씩 승객들이 해주시는 거예요? 그 버스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한 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또 오래 앉아 있기도 하고 시간이랑 경로 막 딱딱 맞춰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잖아요. 그런 게좀 적성에 맞는 것 같으세요?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. 시간은 그 배차 간격을 맞추려고 하면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길이 막 막히고 이러면 시간을 되게 못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면 쭉쭉쭉쭉 밀리면 그 다음 버스도 늦게 출발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? 아.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냥 원래 시간에 맞춰서 출발하면 버스가 길에 더 많아져서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꼬여서 그런 거죠. 꼬이죠. 아. 그러면 사실 이게 앉아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앉아 있는 게 나이가 많든 적든 몸이 상하기 쉽잖아요. 좀 아프고 이런 데 그쵸. 없었어요? 승용차는 핸들이 작은데 버스는 핸들이 크니까 돌릴 때 일단 어깨도 아프고 그리고 한번 운행하면 한 2시간 반 2시간 이상을 반이요? 운행을 하니까 그때는 화장실이 제일 힘들죠. 아, 그럼 화장실은 만약에 중간에 진짜 급하면 어떡해요? 급하면 손님한테 이제 좀 양해를 구하고 역 안에 가가지고 뭐 송내역이나 부천역 가서 잠깐 화장실 볼일 보고 운행하고. 저희가 앞서 혜원 씨를 MZ세대 버스 기사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에도 이렇게 또래 기사는 잘 없는 편이죠? 근데 요즘은 많아졌어요. 20대 분들도 남자분들도 많아졌더라고. 아, 여자분은 그래도 아직 여자분들은 아직 없죠? 없고 남자분들은 한 27살, 28살, 29살 이렇게 많더라고요. 그럼 한 20, 30대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? 한 회사에? 20, 30%?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많이 늘은 거죠? 늘어났어요.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랑 비교해도 좀 많이 늘었다를 느끼시는 거예요? 그럼 그래도 나이 차이가 좀 안에서 좀 줄어들고 있는 그쵸. 편이겠네요? 어쨌든 이제 혜원 씨 부모님 또래 기사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아무리 뭐 편하게 하려고 해도 좀 어려운 게 있잖아요. 그래도 잘 이제 동료로 잘 지내고 계시죠? 잘 해주시니까 어르신들분들이나 뭐 선배님들이나 사무실 사람들도 잘 해주시니까 그냥 저도 그러면 이제 나이가 어쨌든 더 많은데 혜원 씨 후배로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것 있어요. 같은데 그럼 이제 그분들이 선배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? 네. 그럼 후배라고 아니 부르세요? 그렇게는 안 해요. 그냥 저도 누구씨 이렇게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? 묘토장님 뭐 이렇게 아니면 선배님 아니면 이렇게 좀 그냥 그러면 이제 막 선배님들이 선배님이라고 하면서 질문을
하시는 경우도 많겠네요. 뭐 여쭤보고 이런 게 많겠죠. 처음엔 그래도 좀 불편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후배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게 불편하시진 않았어요? 그렇게 막 불편하진 않았어요. 다들 잘해주시고 거의 아빠 할아버지 뻘이어서. 네. 또 집에 이제 그 회사에 엄마도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또 벽을 허물고 다가가기가 어려웠을 텐데 회사에서 사랑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.